야구 선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박찬호. 우리 수영 선수의 주종목은 뭡니까? 저는 매운 거랑 약간 술. 술? 회식 때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끝나고 회식 때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엔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고만고만한 애들이니까 뭐 각오를 구해야 되나? 각오를 구해야 되나? 혹시 저 김태균 선수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고만고만? 제가 오기 전에 시청을 해봤는데 이 세 분은 뭐야? 나까지 썼는데 1대1로 붙으면 무조건 이기죠. 이 세 분 정도는 비주얼 보니까 저한테도 안 될 것 같은데. 한입거리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따 한번. 우리 김태희 선수가 무슨 운동 하셨는지 아십니까? 야구. 예. 야구 선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박찬호. 아니, 아까는 잘생겼다며요. 아까 잘생겼다며요. 개성 강한 분이십니다. 네. 수양 선수 자기 색깔 있어요. 확실하세요. 그리고. 예, 타협 안 합니다. 네. 예. 솔직해요. 우리 예은이 선수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요만큼이 다 피자입니다. 여기 소고기, 돼지고기, 국밥, 피자. 피자 섹션 따로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양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시고요. 네. 우리 버슬 줘. 아, 예. 죄송한데 의상 컨셉이. 오늘 너무 타이트입니까? 아니 잘못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오늘 스트롱한다고 해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그 원래 그 소개팅 기피룩이 딱 저룩이거든요. 올 블랙 타이트. 네, 근데 오늘 저는 딱 이곳 도착하자마자 아 여기는 소개팅하기 너무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소개팅 금지룩을 입고 오셨네요. 아 근데 조 선수가 네. 이거 지금 아내분을 또 소개팅으로 처음 만나셨다고 했는데 그때 양식 드셨나요? 그날은 저희가 소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아 소고기를. 소고기에 이제 소주를 한잔 마시고 제 좀 자랑을 하자면 네. 제가 소주를 한잔 먹으면 제가 얼굴이 빨개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 좀 잘 넘어옵니다. 얼굴이 빨개지면서 인상이 좀 귀여운 인상으로 바뀐대요? 귀여운 인상으로 바뀌네. 그만하세요. 아까부터 태균이 잘생겼다고 내 몸은 이상하게 나한테 그래 아 예예 예 하다가 태균이 보면 잘생겼어 이런 거. 귀여워. 얼굴이 빨갛게 좀 CG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좀 빨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 왜 그러는데? 아 귀여워.